귀네슈 감독에 대한 이제 선임 과정이 점점 더 이제 구체화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튀르키예 언론에서는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이제 귀네슈 감독의 과감한 결정, 이제 어떤 결정이었냐? 한국 대표팀의 부임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귀네슈가 한국과 3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3년 계약이라고 함은 2년 뒤에 월드컵, 그리고 3년 뒤에 아시안컵이니까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했다. 어쨌든 계약 기간까지 여기서는 얘기를 하면서 다사다난하게 베시타스와 결별한 뒤 귀네슈 감독이 팀이 없다가 한국 대표팀과 함께 복귀를 준비 중이다. 그리고 한국 대표팀과 이제 협상을 벌였던 귀네슈 감독은 3년 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이렇게까지는 나왔어요. 그래서 뭐 FC서울을 감독했던 귀네슈 감독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 대한민국에서의 모험이 다시 시작된다. 라고 했지만 바로 이제 정혜성 위원장이 이 보도에 대해서 오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튀르키예 언론인 아까 이제 봤던 아크 데니즈 게르체크에서 귀네슈 감독이 이제 한국과 협상을 완료했다. 3년 계약이다. 라고 했더니 정혜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오보라고 보면 된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라고 정혜성 위원장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의 취재 결과 정혜성 위원장과의 어쨌든 취재가 됐나 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 대표팀의 부임을 오피셜이다. 이거는 오보인 것 같아요. 일단 튀르키예 언론에서 나온 보도를 우리가 믿기가 사실은 힘든 게 아무래도 이제 국내 이슈는 이제 우리 대표팀의 감독을 뽑을 때는 국내 기사들이 더 정확합니다. 이번 시즌 시작할 때 사실은 김민재 선수 바이에른 뮌헨 갈 때도 로마노 기자가 그 히어리고 아주 신뢰도가 높다고 알려진 그 로마노 기자가 분명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김민재 선수가 훈련병이라서 기초훈련하고 있을 시간인데 뭐 오피셜 사진을 찍었다 막 이렇게 보도를 했었죠. 로마노 기자마저. 근데 이제 우리 국내 이제 기사로는 아니다. 김민재는 그렇게 특혜를 받아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데 뭐 오피셜을 찍고 그럴 수 없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국내의 일은 아무래도 해외 언론보다는 국내 소식이 더 정확하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튀르키예 언론에서 이제 나온 소식이 정확해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기자분의 소스에 의하면 현재 귀네슈 감독과 협상을 아직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았다. 아직은 이제 기다리는 중이다. 라고 이제 하니까 이제 그런 소스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정혜성 위원장이 오보다라고 한 것만 봐도 일단은 현재까지 뭐 귀네슈 감독이 온다 이렇게 100%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정혜성 위원장이 직접 이건 얘기한 거니까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그 터키 언론에서도 어제 나온 기사거든요. 베시타스의 현재 감독이 경질될 것 같은데 새로운 시즌의 감독 후보가 세놀 귀네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귀네슈 감독도 지금 베시타스 쪽에 당연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하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제 데려올 감독이 없으면 귀네슈 감독에게도 빨리 협상의 문을 열어서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귀네슈 감독도 그 베시타스 그 감독직이 100% 확보가 되거나 가장 유력한 후보라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귀네슈 감독 말고도 누리사인이라던가 이제 베시타스 감독 후보도 한 2명에서 3명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네슈 감독도 베시타스가 100%인 건 아닌데 어쨌든 베시타스에서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노리고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대표팀 감독직으로 오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능성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당장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는 감독 중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귀네슈 감독이 데려올 수 있는 감독들 중에서는 최고의 후보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미첼 감독 얘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미첼 감독은 귀네슈 감독보다 일어놓은 게 매우 적은 사람이에요. 귀네슈 감독이 어쨌든 튀르키예 베시타스에서 계속 있었지만 베시타스에서 리그 우승도 하고 뭐 튀르키예 대표팀으로 어쨌든 좋은 성적도 거두고 월드컵 3등도 하고 최근에 이제 튀르키예 대표팀에서 유로는 어쨌든 망쳤지만 그전까지 튀르키 대표팀을 그때 튀르키예 대표팀 좀 안 좋았거든요. 귀네슈 감독이 부임할 때 두 번째 귀네슈 감독의 튀르키예 2기죠. 그런데 튀르키예 맡아서 다시금 굉장히 성적이 좋았다가 유로 때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튀르키예 이제 팬들이 실망감이 좀 컸었죠. 그 정도로 어쨌든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네슈 감독이
이제 우리 대표팀에 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입할 수 있는 후보 중에서는 최고 수준에 있는 감독 후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르나르 감독과 비교해 본다면 이제 르나르 감독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뭐 트렌디한 감독이냐, 일단은 뭐 라인도 높이고 이제 올려서 이제 공격적인 축구도 하고 어느 정도 트렌디함을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 감독이 제시 마치처럼 뭐 프리미어리그나 분데스리가에서 했던 감독은 아니고요, 르나르 감독이. 그리고 뭐 귀네슈 감독만큼 성과를 낸 거는 없죠. 물론 이제 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우승을 했다 이런 경력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클럽 감독보다 국대 감독이 어느 정도 능력적인 측면에서 이제 평가를 받을 때 클럽 감독이 더 높게 평가를 받거든요. 르나르 감독은 클럽에서 성공한 적은 없죠. 오히려 클럽에서 실패를 했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사실은 귀네슈 감독과 르나르 감독을 비교해봐도 사실은 귀네슈 감독이 밀릴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네슈 감독이 만약에 우리 대표팀에 안 온다 그러면 우리 대표팀이 지금 남아있는 후보 중에서 귀네슈 감독보다 좋은 감독을 데려오기가 일단 힘듭니다. 데려오려면 이제 제시 마치 그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건데 제시 마치 감독을 데려올 지금 상황이 아니죠. 그 정도급의 감독은 우리가 금액대가 안 맞아서 못 데려온다고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그 정도 제시 마치급의 감독을 데려오긴 힘들면 사실 귀네슈 감독을 데려온다는 건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귀네슈 감독이 우리 대표팀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는 감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축구협회가 귀네슈 감독이든 뭐 어떤 감독이든 지금 당장 이제 선임하고 싶다면 빠르게 이제 감독 협상을 하던가 뭐 감독을 물색하던가 좀 발빠른 행보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지금 정혜성 위원장이 아까 오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독을 다시 원점 재검토할 것이다 라는 인터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번에는 YTN 기사인데 YTN과의 통화에서 일단은 귀네슈 감독의 그 대표팀 계약 완료 요건 이제 오보고 여기에 플러스 감독 선임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냐 라는 물음에 정혜성 위원장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다면 축구협회 내부에서 아예 귀네슈 감독을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협상이 지금 귀네슈랑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소스가 있는데 정혜성 위원장은 감독을 아예 다시 처음부터 검토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쨌든 귀네슈 감독이라는 후보가 있는데 귀네슈 감독은 우리 대표팀에 굉장히 뭐 긍정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감독에게 가지 않고 다시 원점 재검토라면 애초에 이 축구협회에서 귀네슈 감독을 르나르 감독 때처럼 르나르 감독은 아예 안 만나고 왔잖아요. 르나르 감독처럼 귀네슈 감독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